지금 보시면은 돼지 다진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돼지갈비 소스, 고명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서브 고추밭 기름, 쯔마장, 하얀 설탕, 그리고 식용유, 물, 마라 소스입니다. 삼양사에서 판매하고 있던 마라 소스라고 성황리에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반숙 계란, 어린 야채, 고명으로 올라간 당근, 오이, 알배추, 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라 남아 주십시오. 면 삶아 주십시오. 마라 소스를 다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얀 설탕, 그리고 하얀 설탕, 그리고 소금, 고추맛 기름, 쯔마장, 이렇게 섞어 주시면은, 죄송합니다. 아, 식초가 여기 있었네요. 환마 식초가 조금 들어갑니다. 요렇게 만드셔갖고 한 24시간 정도 숙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 형태의 색깔과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돈육과 갈비 소스는 버무리셔갖고 30분 정도 냉장고에 숙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볶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맑은 식용유랑 같이 볶아내시면 이 형태의 고명이 나옵니다. 면 삶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동안 요거 고명 볶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숙성을 30분 정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 소스와 돈육 밑질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 상태로 30분 정도 숙성을 시키면 되겠지만 지금 뭐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중에는 꼭 숙성을 시켜서 사용을 하십시오. 참기름으로 한번 다시 코팅을 해주시고 식용유 30g을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식용유가 아니라 이게 올리고당이었습니다. 식용유와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넣고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갈 때까지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팬에 조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식용유를 좀 넣으셔갖고 볶아주십시오. 뭐 요정도 볶아주시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먼저 만들어 놓았던 돼지고기 고명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동 면생지를 사용했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배추채, 오이채, 당근채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 야채를 면 주변에 좀 돌려줍니다. 네, 어린 야채 같이 넣고 드시면은 맛도 더 상쾌해지고 식감도 훨씬 더 좋거든요. 올려주시고 아까 만들어 놓은 돈육민치를 주변에 돌려냅니다.